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림포스 2 8강의 프랙티스 2번을 내신 대비용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우리 내신 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요,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쉽게 하려고 아무래도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는 예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혈관을 이루는 정맥과 동맥 중에서 동맥 같은 경우는 호수처럼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문법적인 거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있고요. 그리고 또 예시뿐만 아니라 설명하면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포스 2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에서 내신 대비 교재를 쓰거든요. 근데 1학년이라면 요걸 좀 제대로 좀 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 하면 요 지문뿐만 아니라 다른 지문도 함께 들어가니까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두십시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출발합니다. Many teachers, 많은 선생님들이 analogies, 비유는 are used to describe structural similarity.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보라색으로 쓰면 이렇게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be used to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be used to를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다 used와 to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이렇게 부사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한 이유는 선생님 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석을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얘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가장 정상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직역해주면 됩니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어떻게 해석된다?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수동태로 이렇게 썼어요. 수동태로 이렇게 써놓은 구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be used to ing. be used to ing는 앞에 있는 to 부정사와 달리 ing가 나오니까 이 자리는 바로 명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to 부정사의 to는 반드시 해석을 하지 않는, to 부정사의 to는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 먹고 싶다 그러면 I want to drink처럼, 근데 뒤에 to를 빼갖고 I wanna drink처럼 to를 해석하지 않죠. 그런 경우처럼 여기 있는 to는 진짜 뜻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to는 어떠냐, 명사 앞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예요. 즉 to me, 나에게로 해석되는, 에게나 어디 어디로 라는 의미의 전치사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떠어떤 것에 익숙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수동태인 거에 반해서 이 부분은 생김새는 수동이지만 수동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하는데 익숙해 그러면 I am used to studying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나는 공부하는데 익숙해졌어 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하다로 능동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치사가 그 뜻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뜻이 완전 다르고 위에 있는 녀석은 동사원형, 여기는 ing라는 면에서 가장 문법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서 설명드렸습니다. 1번 2번에 이어서 used to 나와 있는데요, 저 녀석은 좀 더 다르게 갑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칠하고 조동사로 보죠. 조동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예 뜻 자체가 뭐뭐 하곤 했다, 즉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땠다라고 뜻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해도 뭐 맨날 했다라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규칙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조동사를 가끔 would로 조동사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would처럼 쓰여지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의 뜻으로 세 가지 한꺼번에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be used to 동사 원형을 먼저 잘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장 보면 구조적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 앞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많은 비유가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를 들어 the molecule gas is like a rubber ball, artery is like a hose, the rock strata are like a cake layers. 가스 분자, 즉 기체 분자라고 하는 것은 고무공과 같다. 두 번째는 우리의 동맥은, 동맥 혈관은 마치 호수처럼 생겼다.
세 번째는 지층은 마치 K층과 같다라고 하는 예시들 세 가지가 나왔죠. 선생님들은 종종 가정합니다. Often assume that 뭐라고 대처를 하냐면 학생들은 understand, sense, and which 이런 비교가 만들어지는 이런 비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sense는 감각도 있지만 의미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쓰여질 때 sense가 두 가지라는 의미가 돼서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sensitive 그 다음에 sensible이라는 형용사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앞에 있는 뜻이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의미란 뜻과 두 번째는 감각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sensitive가 되면 무슨 뜻? 감각적인, 민감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sensible은 이해할 수 있고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이런 의미가 갖고 있다는 점 센스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 노트북이 센스죠? 설마 감각일까요? 의미겠죠 그죠? 돌아옵니다 이러한 비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왜 선생님이 저런 비교를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In the first example 근데 첫 번째 예시 즉 앞에 있었던 파란색 밑줄로 나왔던 첫 번째 예시가 뭐였냐면 가스분자는 고무공과 같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에서 선생님들은 has in mind that 대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중간에 in mind를 보라색. 보라색은 누구? 부사. 부사의 위치는 random. 그러니까 has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바로 뒤에 있었던 the idea. 즉 밑줄 쳐져 있는 이 단어가 되는 것이죠. 빨간색 밑줄의 the idea.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됩니다.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생각 뒤에는 이렇게 회색. 쭈루룩 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가스 분자는 elastic하다 형용사로 탄성력이 있다 라는 뜻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탄성력이 있으니까 탄성 튀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엘라스틴 이런 샴푸 감으면 머리가 찰랑찰랑해서 이렇게 탄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탄성이 있는 거니까 고무공 같다 라고 예시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when it collide with another molecule all the wall of a container 부사절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보라색으로 쭉 나와 있을 때 앞에 있는 it은 앞에 있는 gas molecule 이 둘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분자가 탄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분자와 부딪힐 때 collide 충돌할 때 혹은 container 용기의 밖에 즉 그 공기가 담아져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의 벽이랑 부딪히게 되면 it will rebound 그것은 바운드 하게 되는 거니까 튕겨질 것이다. With about the same speed and energy.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를 갖고서 한번 튕겨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it had before the collision. 즉 분자가 충돌 이전에 갖고 있었던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로 통통 튕겨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 분자가 고무공처럼 벽에 텅텅 튀니까 이런 것처럼 아 고무공처럼 생각해서 같은 탄성력과 속도로 벽이나 다른 분자와 푸중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에 얘기했던 고무공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설명이 다 끝났지만 요 부분 이 that은 관계대명사로 목적격 이 ha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에너지와 스피드를 선행사로 받아 주었습니다. 다음 문장 All the students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포스 2를 학교 내신에서 문법이나 어휘로 내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빈칸을 잘 보시면 되고요. 학교가 좀 사악해갖고 문법도 내고 막 한다. 그렇게 되면 이 문장은 통째로 외워두는 것도 아주 추천드립니다. 자, unless student. 맨 앞에 나와있는 unless라는 단어 무슨 뜻이죠? if not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스크린 말고 칠판을 향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unless는 if not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don't have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unless 대신에 그러니까 만약 학생들이 don't have this relationship 이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unless 자리에 not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왜냐면 그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 unless가. 그래서 학교에서 저걸 풀어서 써갖고 if가 나오잖아요. 그럼 중간에 don't 같은 부정어구가 나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have라는 동사. 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this relationship 다음에 explained 목적격 보어 목적어 둘의 관계는 수식이 아니라 보충하는 관계. 그렇게 되면 저 have란 동사가 어떤 동사가 되느냐, 이쪽 칠판 보시면 목적어와 PP의 관계는 보충하는 관계로 되어지게 시키다라는 동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have란 동사가. 그럼 무슨 동사가 된다? 이 동사는 바로 사역 동사가 되어지는 거죠. 사역 동사의 특징이 뭘까요? 네, 이 자리에 나오는 동사들이 동사의 ed를 붙어있는 pp뿐만 아니라 동사 원형이나 동사의 ing를 써주는 게 원칙인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요게 안 된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물론 요렇게 보라로 친 걸 보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 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투부정사는 불가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explain 이런 동사원형을 쓰거나 요 자리에 나와 있는 explained를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어인 이러한 관계가 explained 설명되어 지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 이러한 관계가 그 아까 얘기했던 고무공과 분자의 관계처럼 마치 비슷한 관계고 얘가 통통통 튀어다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미리 설명되지 않으면 some may understand the visualized molecule. 그 다음 문장의 동사는 may 조동사 다음에 100% 동사 나와 있으면 may under visualize니까 잘못 시각화 시킬 거라는 거죠. 그 고무공이라는 것 자체에 갖고 있는 이미지는 다 알지만 고무공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 동그랗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동그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탄성으로 벽에 부딪히면 바로 튕겨 나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it's just a round object, 그냥 단순한 둥그런 물체, while others may think of it as moving elastic spear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ay think of it 동사 나와서 여기 앞에 있는 some은 오해한 학생, others는 어느 정도 이해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해한 학생은 그냥 단순하게 동그란 것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moving 움직이는 elastic 탄성력 있는 spear 공간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해하고 일부는 이해를 하는 상태가 되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비유하는 게 100% 성공하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상당히 주의 깊게 세심하게 들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대신 요거 하나는 가야지. some과 others. 영어에선 순서를 알려주는 고마운 녀석들. 일부 사람들, others, 또 다른 일부.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쓰지 않는다. 얘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온다. 요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스크린 다시 올려볼게요. That is, 그 말은 한마디로 they may pay more attention. 그들이, 즉 학생들은 더 많은 집중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And a logical structure attribute. 그 비유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유사성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too little attention, 집중인데 병렬로 and 병렬 too little attention, more attention 똑같이 생겨있죠. 앞에 있는 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고 interaction effect, 상호작용하는 그 원래에 있는 내적인 특징에는 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세 가지 예시 나왔는데 첫 번째 예시말을 이용해서 쭉 쓴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가 나왔다는 의미에서 이 글은 매우 논리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 자체에는 여러 가지 연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for instance 첫 줄에 체크해 보시죠.
자, 요거는 제가 좀 색깔을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두껍게도 갈게요. 예를 들어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가 바로 있잖아요. 그럼 그 예시가 나와 있고 in the first example, 첫 번째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연결사 플러스 순서추로 문장 삽입이 가능하죠. 맨 마지막 that is로 출발하면서 요 부분은 글을 전체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 글이 갖고 있는 논리성 잘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 어휘어법 포인트 여러 가지 있었죠. 단어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이 빨간색 문장은 제대로 해석해두고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교재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기출문제, 그리고 요걸 바꿔서 쓰는 순서란 문장삽입이나 어휘어법 문제까지 잘 해두시면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두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